오늘 일단 기사가 나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글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 자, 플랜A는 진짜 카트가 섭종을 했어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출시하고 이거에 올인했어. 어? 카트 드리프트? 6개월 뒤? 유저수 점점 하락, 떡락. 그리고 다시 카트라이더 리마스터 재출시. 약간 이런 이제 희망 아닌 희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카트 섭종 그런 거 없다. 드리프트 출시. 그러면 이제 카트 1, 카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운영하다가 카트 2 유저수 급감소 하락, 그리고 섭종, 그리고 다시 카트 1 리마스터 개떡상.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 근데 아무튼 이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오히려 이거죠. 또 플랜 C 카트 섭종 그런 거 없다. 카트 드리프트 출시. 카트 1, 2 같이 이제 계속 이제 서비스를 했어. 두 개 다 서비스를 했더니 카트 2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 개떡상 롤 리그 압도. 카트 리그 전 세계 e스포츠 1위. 그래가지고 카트 1 해외에서 극찬. 이런 것도 있었어? 전 세계 카트 1 대흥행. 올림픽 개최 종목 카트라이더 최초 선정. 와 씨발 지렸다 이거. 야 플랜씨 이거 꿈이겠죠? 야 솔직히 이거 봐봐. 카트 섭종 그런 거 없었고 드리프트 출시를 했어. 2에서 나오는 수익을 1에서 뽀찌를 주면서 같이 운영을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카트 2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매출이 잘 나왔어. 그래서 그 매출을 카트 1 팀한테 야 너네 서버비도 우리가 좀 뽀찌 줄 테니까 너네도 좀 더 파이팅 하자. 우리 같이 해보자. 살려보자. 카트 드리프트 팀이 1 팀에게 뽀찌를 줘. 자 너네 운영비 좀 이거 하는데 같이 쓰자. 너네도 잘 되면 나중에 우리 도와줘. 상부상조 하는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했더니 카트2가 개떡상하고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하면서 리그 막 오히려 막 롤리그보다 더 이제 전세계적으로. 역시 자동차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다. 롤 이제 질린다. 그러면서 드리프트 개떡상하고 야 이것도 한번 해봐 재밌어. 카트1? 이게 뭔데? 뭐야 이거 그래픽이 다르네? 근데 왜 이렇게 캐릭터가 귀엽지? 해외에서 10대 20대 공부 완전 손절하고 그냥 게임에 완전 미쳐가지고 인생을 그냥 카트라이더에 올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트라이더 1도 대만 섭종. 우리 다시 재출시.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막 그냥 전세계 다 그냥 오픈. 그러고 1, 2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갔다 너무 갔어.